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현 정부 조직 체계에서 장 차관 인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혼돈 대신 안정적인 출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수위의 조직 개편 속도 조절,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문제까지 금요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 새 정부의 운영을 상징하는 것처럼 늘 보여서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할지 주목을 끌었는데 미뤘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조금 예상 외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뭐 불가피한 선택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소야대 환경에서 정권 출범기에 예. 지금 뭐 여야 관계가 그다지 매끄러운 것도 아니고 워낙 이게 뭐 의석수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모두 지금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역대 정부들도 보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부 조직 개편까지 뭐 길게는 한 60일, 짧게는 한 40일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예. 아마 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건 상당한 어떻게 보면 국정 공백이나 예. 이런 걸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 정부 조직 체계 내에서 장관 임명을 하고 나서 뭐 이 정치 지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보면서 조금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닌가 싶고 네. 저는 뭐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금 정치적 이런 환경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 김 의원님. 네.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현실론인데 네. 사실 그것도 정책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정권 교체기마다 5년 주기로 무슨 정부 조직 흔드는 게 거의 관행이에요. 이번에도 뭐 예외 없이 그렇게 됐는데 네. 저는 아무리 그 과거의 기록을 봐도 네. 부처 이름을 바꾸거나 조직 개편해서 성공한 사례를 솔직히 찾을 수가 없어요. 네. MB 때는 무슨 지식경제부라고 아주 이름도 새로운 것도 지식경제부. 만들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행부를 아니 행안부를 안행부로 하고 아, 안전자만 바꿨는데 네.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결국 공무원들, 지금 있는 공무원들 정부 기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네. 자리 바꾸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도 그거 폐지한다고 그랬지만 네. 그 공무원들이 퇴직하겠어요? 어딘가 가서 하던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정부 조직에 대해 정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성찰과 새로운 비전이 없는 한 이건 뭐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 말씀하신 네. 대로 새 정부의 일종의 상징적 제수초회인데 예. 이번에는 마침 현실적으로도 급하게 안 됐으니 저는 오히려 새 정부가 출범 후에 이 정부 조직 가지고 그 소위 그 출범 당시의 네. 그 정책 역량을 분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잘 된 것 같아요. 아, 조직 개편 네. 자체를 미루는 건 잘 된 것 같다. 그런데 네. 조직 개편 같은 이런 큰 어떤 개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새 정부의 어떤 힘, 대선 승리의 동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미뤄진 걸까요? 이제 뭐 다 포기한 셈 아닐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지금 가장 네.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가 힘이 있을 때인데 그런데 네. 그 힘을 지렛대로 이러저런 개혁 조치들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국회가 좀 엇비슷하기만 하도 예. 어쨌든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 여론을 의식해서 무작정 반대하거나 발목 잡기 하거나 네. 그러기 어려울 텐데 지금 뭐 국회에서 의석수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은 새 정부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네. 앞서 이제 김 의원님 말씀대로 네. 저도 그렇게 정부 조직을 자주 바꾸는 게 과연 이게 어쨌든 국정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나 혹은 뭐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이제는 네. 정권이 좀 바뀌어도 그 연속성을 가져야 될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은 대부분 사실은 연속적인 거지 네. 그게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져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네. 매번 이게 관행적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부터 얘기를 하니까 네. 마치 이게 무슨 뭐 5년마다 한 번씩 정부 조직을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보여서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아마 국회 이 지형이 뭐 어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예.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쉽지 않아서 조금 좀 후순위로 밀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면 사실상의
포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또 괜히 국회로와 이게 갈등 빚는 것도 좀 그렇다. 네, 추경호 간사인가요? 인수위 간사도. 인수위 간사. 예, 예. 저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의 통해서 하겠다. 정기국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하겠다. 정치적으로 별로 득도 없는 일 가지고 그 소위 그 정책 역량 낭비하기 예. 싫다. 뭐 이런 내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잖아요. 그 공약 자체는 폐기됐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아직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당연히 오히려 그래서 예. 지금 새로 누가 임명될지 모르지만 여가부 장관 임명하되 예. 그 조직이 존치 필요성이 있는지를 새 장관으로 하여금 평가해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요. 일단 그 조직이 장이 되면 조직의 예. 입장을 대변하는 게 관행인데. 이건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어요. 사실 네. 이름만 바꾸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고요. 이름만 네. 바꾸는 네. 선에서 여가부 폐지도 논란이었고 뭐 기왕에 뭐 조금 미뤄졌지만 정부 조직 개편에서 좀 쟁점이 됐던 거 여가부 폐지 또 통상 기능을 현재 지금 산업자원부에 있는 걸 어디로 네. 옮기느냐 이게 좀 가장 또 큰 이슈였죠. 그게 사실은 매번의 정부 조직 네. 개편 시기마다 늘 쟁점이었는데. 이게 국민들의 어쨌든 삶이나 민생하고는 별 관련이 없이 네. 이게 관료 사회 내에 일종의 힘겨루기 이해관계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빚어진 논란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사실은 통상이 출범할 때는 외교 쪽에 있었는데 또 이게 산업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산업부로 왔다가 이제는 또 경제안보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대두되니까 네. 다시 외교로 와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부상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디로 가든 간에 자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는 네.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그 안철수 후보의 예. 그 단일화 이전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예. 아마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의미가 있다면 저는 가장 의미를 두고 싶은 건 예. 과학기술 부총리로 현재 이제 과기부를 승격시키겠다. 현재 그거는 이제 뭐 4차 혁명 시대의 대비나 이런 거로 미루어 봤을 때.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이 아닌가 싶어요. 과기부 총리 신설 정도라면 뭐 국회에서 큰 무리 없이 그거는 뭐 민주당도 반대하지 네, 않을 이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네. 또 한때 무슨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체해서 뭐 좀 조정한다 이런 좀 얘기도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저 뭐 행정학에서는요. 예. 그 정부 부처가 특정 계층이나 이익을 대변하면. 그게 그 사람들하고 공조화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대표적인 이제 여성가족부, 예. 중소기업 벤처부, 뭐 해양수산부 이런 걸 이제 학자들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부처가 특정 예. 이익 집단이나 계층이나 지역과 연결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거든요. 예. 학계에서는.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부도 만들 때부터 좀 정치적인 고려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내세우기에는 민생 안정이 중요하고 외교로 안보든지 뭐 국정 현안이 중요하니까 좀 미뤄보자. 일단 미룬 거잖아요. 과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뭐 조직 개편은 좀 미뤄지면 인사는 그러면 이제 장관 인선을 주말께 뭐 한다 그러니까 인사는 그러면 현재 조직대로 다 하게 됩니까? 그렇죠. 우선 현재 조직대로 하고 나서 네.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분적인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뭐 변경이 아니고 아예 폐지를 내걸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해놓고 그 임명된 장관이 폐지안을 내야 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돼서 그러네요. 그게 네. 과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임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면 기존의 여가부 업무의 중심을 예를 들어서 가족 업무라든지 청소년 업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두면서 뭔가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네. 예상해 봅니다. 예, 예. 주말에 장관 인선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경제부처 지금 얘기되고 있는 현재 뭐 기재부 경제부총리라니 어떻게 지금 얘기가 윤곽이 잡혀가고 있나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 하면 경제부총리는 추경호 현 추경호 의원 인수위 간사. 인수위 간사. 예. 그리고 최상목 그 전 지금 농협 대학 총장이죠. 전 네. 기재부 차관도 물망에 올랐는데 언론에는 이제 금융위원장 내정설이 있고요. 금융위원장. 네. 경제수석은 이제 김소영 교수. 그 경선 때부터 저 윤석열 후보 초창기부터 네. 일종의 경제 참모로 이래갔던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예. 예, 세 분 다 그 안정감이 있고 그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이념형이고 좀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시되는 경제팀 인선이었어요. 저는 뭐 누구누구라고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초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얘기되는 김동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하성, 김상조, 네, 김수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보다는 좀 개혁적인 이미지로 네.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론되는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예. 우선 다 관료 출신이 두 분이고요. 김소영 교수도 뭐 학계에서 그렇게 무슨 폴리페스 소리를 들어가면서 뭐 액티브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학계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학자이면 분명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고치고 문정권이 박아놓은 그 여러 가지 대못들을 제거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면 과연 그렇게 개혁 의지가 분명한 팀은 아니다. 오히려 저 징검다리 놓는 관리형이고 거기에다가 또 한덕수 총리까지 위에 계시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내가 경제팀이라기보다는 안정적 위기 극복형 관리형이다. 관리형.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추경호 지금 의원은 뭐 인수위 때부터 워낙 중요한 일을 해왔고 원래 또 경제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부총리로서는 뭐 그만한 또 인물이 없다 뭐 이런 평을 또 듣고 있으시대요. 뭐 경력으로 보면 그런 네. 점이 있는데 우리 뭐 김 교수님, 우리 김 의원님께서 네. 돌려가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도전적이지 않은 인사인 것 같아요. 아 도전적이지 지금 않은 지금 대내외 경제 환경을 보면 굉장한 많은 변화들이 있고 경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너무 사실은 안정에 방점을 둔 그러니까 총리부터 뭐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안정의 방점을 두고 기존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경제정책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수정부가 집권했을 때 늘 취해오던 경제정책의 연장선에서 그냥 가겠다 이런 거여서 저 팀으로 그런 과감한 경제구조 개혁이나 경제체질 개선이나 이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 지금 그 밑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 조직 개편을 조금 미룬 것도 이 정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인데 이번 내각도 이제 청문회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많이 의식한 지금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총리 무슨 뭐 지명도 그랬고요. 예. 지금 거론되는 뭐 추경호 전 의원이나 최상목 전 차관 다 어떻게 보면은 공직을 오래 하면서 검증을 단계별로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그 안정감이랄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박 의원님 말씀대로 임기 초에 어떤 그 경제 개혁 드라이브보다는 저 위기 극복을 위한 상황 관리에 방점이 찍힌 인사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뭐 국회의 의석 구조가 무슨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지금 역부족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구조 개혁도 필요하지만 우선 코로나 사태라든가 지금 그 쓰나미처럼 오는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또 새로 취임하는 하는 총재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관록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국민에게 좀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팀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경제팀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의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총리 지금 지명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안정감이나 경력 면에서는 또 정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뭐 청문회 앞길을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또 얘기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게 김앤장에서 4년간 한 18억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 일단 이게 이제 국민 눈높이에 잘 안 맞고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법률가가 아닌 그 관료 출신의 그 전 전관이 김앤장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역할이 뭐냐. 사실상 고문이라는 이름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런 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4년 4개월 동안 18억의 보수를 받으면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실질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 이게 하나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분이 이제 두 번 김앤장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직 김앤장 다시 공직. 이게 일종의 이제 회전문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두 번 김앤장 근무 경력 때 이른바 외환은행 먹튀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그
인수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각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렸던 여기에 사실상 두 번 다 관여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사실에 가깝다 이런 점이 드러난다면 저는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쟁점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민주당도 마냥 공격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 당선인이 한덕수 내정자를 내정했을 때 딱 그런 고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그 전 총리는 지금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유수한 로펌에 예. 장관급들이 또 쫙 가 있고 전직 차관들이 쫙 가 있고 로펌에. 이분들도 뭐 적지 않은 보수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8억이 많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지금 이 전반적인 그 지금 로펌들의 전관 영입과 예우를 보면 예. 글쎄요, 뭐 그렇게 충격적인 금액은 전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부럽게 한 짝이 없습니다만, 네. 그 전직 장관들 뭐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다들 뭐 아름아름으로 그 정도의 예우는 받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한번 국민적 그 네. 저 검증대에 한번 올려서 국민적 그 좀 합의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관행이 좋은 건지 뭐를 포함해서. 네. 뭐 청문회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한덕수 총리가 이제 지명자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두고 이제 국민들이 좀 판단을 이제 하시겠죠. 네. 과연 로펌에서 받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적정했느냐.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네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 복지 양극화 해소 중에서 지금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만 원인데 이걸 10만 원으로 올리겠다. 자, 박원수 의원님, 이 네. 기초연금이라는 게 만 65세 이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돈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걸 40만 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어떻게 변화를 거쳐왔습니까? 애초에 기초연금이 처음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을 때 10만 원이었습니다. 아, 기초노령연금. 그랬다가 네. 박근혜 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예. 20만 원 공약을 해서 박근혜 네. 정부 출범 이후에 20만 원이 됐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이제 30만 원이 됐고 이게 이제 권력이 바뀔 때마다 10만 원씩,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 빈곤율이 예. OECD에서 가장 높거든요.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고 네. 연금 제도가 아직 그렇게 성숙돼 있지 않아서 국민연금 노후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아, 인상의 필요성이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원을 네. 일단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게 이제 그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연동해가지고 매칭해서 주는데 지금 1년간 한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 이행하려면 추가로 한 35조 정도가 5년 동안 5년간 예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게 이제 예.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요. 또 한 예. 가지는 이게 제도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 국민연금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 지금 10년 가입했을 때 그 받아가는 연금액 최저 수준이 한 55만 원 정도 됩니다. 55만 원 정도. 근데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 70%가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한다고 쳐도 한 64만 원 정도 돼요. 아,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10%씩 깎아서 두 분이 받는 게 한 64만 원 정도. 64만 원이 된다. 그럼 이게 기초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의 소득 수준이 역전이 되게 되면 이게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가입 동기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더 떨어지고 그렇게 가입 동기가 떨어지면은 결국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요런 어떤 제도상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초노령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하위 70% 상대적 저소득층의 그 노후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제 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체제인데 둘 다 안정이 필요한데 우선 시급한 건 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예.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연금 인상 30만 원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40만 원을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다. 대상은 지금 소득의 70%까지 네. 주고 있잖아요. 네. 주기로 돼 있는 거죠, 올해부터. 네. 필요하다. 우리 김정수 의원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좀 유보적인데요. 왜냐하면 우선 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40만 원을 이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노인들이 있는데. 수십만 명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는 네. 그 선거 과정에서 나온 공약 중에 공통적인 것만 10여 개 그냥 빨리 하자. 아, 공통적인 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에 4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게 국민연금하고 연동이 돼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그래도 뭐 저기 자기가 낸 돈을 그렇죠. 이자 붙여서 되돌려받는 일종의 보험 기능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주는 일종의 공적 부조예요. 사회 부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도의 취지가 다른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40만 원까지 올려버리면은 예.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10년 가입하면요 절반을 깎을 수도 있게 돼 있어요. 법에는 저희 기초연금을 그러니까 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조금 장기로 가입한 사람이 약간 가능한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은요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 가입 요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30만 원대까지는 그게 크지 않았는데 예. 이게 40만 원이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가시화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공약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감액제도를 없애겠다. 그래서 한 38명 정도가 국민연금하고 같이 받기 때문에 깎이는 부분이 있어요. 깎이는 거를 예, 없앤다. 그거를 없애면은 뭐 한 300억 정도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OECD에서도요. 이게 예. 기초연금은 공적 부조로 빈곤 해소용인데 네. 이게 마치 기본소득처럼 하위 70%한테 주는 제도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선별적으로 최저 정말 세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빈곤 노령층에게 몰아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은 지금 기초연금이 70% 소득이 낮은 순 70%까지 주는데 그러지 말고 대상을 줄이고 그렇죠.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더 주자. 예, 지금 그 정부 자료를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중에 3분의 1만 예. 그 절대 빈곤층에 들어가 있어요. 절대 빈곤이라는 게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거든요. 절반 이하.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OECD도 그렇게 권장했고 네. 지금 많은 연금 전문가들도 이게 기초 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공적 부조다. 일종의 기초 생활 보장제하고 같은 개념인데 네. 이거를 마치 국민연금하고 연계해 가지고 무슨 기본 소득처럼 주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예. 이번 기회에 이게 논점이 됐으니 이번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게 안철수 중요한 개혁 과제잖아요. 후보가 제시했고 네. 그 토론장에서 주요 후보가 다 예.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중에 일환이 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예. 기초연금을 40만 원 올리냐 돈이 얼마나 드느냐도 따져봐야 되지만 공적연금 구조 전체를 이번 기회에 좀 지속가능하게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 예. 저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반드시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요. 예. 이대로 가면은 2050년대 중반 되면 예. 이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도 예. 현재 그 이 급여율은 그대로 두되 내는 돈을 즉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이자 이런 구조 개혁안을 제출을 했었고 예. 저는 그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 기초연금이 이미 제도가 시행된 지 한참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예. 이미 생겨난 수혜자들을 이 없앨 수는 없어요. 기초연금 주다가 내일부터 안 준다 이러면은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제가 여쭤본 것도 40만 원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40만 원 주겠지 하고 기대했던 분들 야 이거 뭐 안 올리면 큰 문제도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제 앞으로 내내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게 불가피한데 근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 그런 문제 내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문제 사실은 막상 새 정부가 재정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그래도 예. 막상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아까 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
여기를 먼저 올리고 아.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5년 안에 예. 해서 정권 마칠 때쯤에 네. 이 지금 현재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은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예. 뭐 그게 하나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박 의원님 말씀에 이제 40만 원 올리면 5년간 35조 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5년간 35조 원 마련하기가 쉽습니까? 세출 구조 조정은 말처럼 잘 안 될 텐데. 일각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기초연금 돈을 국민연금으로 좀 얹어서 국민연금 지급 금액을 좀 넓히는 뭐 통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분도 있던데 그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대 이슈는 예. 이게 40만 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노인들이 예. 이 국민연금이 깎이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히려 기초연금을 그냥 국민연금 가입 안 하고 받아버리는 게 더 좋은 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3분의 1에 해당하는 진짜 절대 빈곤 노인들을 좀 더 공적 부조를 강화하고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이 기초연금은 이게 빈곤 해소를 위한 공적 부조란 말이죠. 예. 이거를 국민연금이라는 제도하고 연계한 것부터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했으니 아. 그래서 오히려 이 기초연금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잘 확립돼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라고 있어요. 예. 일정 수준의 생활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의 예. 그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를 시키고 예. 국민연금은 하나의 보험으로서 자기가 낸 돈에 이자 붙여서 은퇴 후에 받아가는 제도로 좀 지속 가능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2050년대 중반에 가면은 예. 이제 국민연금조차도 국민 세금으로 100%를 줘야 되는 지금 저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이 그렇게 됐거든요. 예, 정부 재정으로 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손실을. 지금 기금이 좀 어느 정도 쌓이고 있을 때 네. 빨리 개혁을 해서 박 의원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한 20년 그 기간을 두고 조금씩 개혁을 해나가는 그것이 국민적 합의가 현 정부 내에 이루어진다면 난 그 자체로도 윤 정부는 큰 성과를 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초연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구 고령화가 워낙에 빨리 지속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돈을 줘야 될 사람들이 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재정으로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어쨌든 뭐 노인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경제 상황하고 연동시켜서 보면 네. 단기간에 이 노인 빈곤율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기초연금 제도밖에 없고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앉아서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대로 구조개혁이나 제도개혁이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 이제 이미 수혜자가 발생했다는 점이 큰 거죠. 이미 소득 하위 70%가 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예. 이걸 더 줄이겠다 대상을. 당신들은 이제 못 받는다 내년부터. 이러면 이건 뭐 정치적으로 거의 정변 수준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렇게는 예. 못할 거다. 그렇다면 네. 이걸 강화하는 거를 네. 조금 단계적으로 함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도 줄이고 또 그 사이에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도 저는 이 정부 내에서 이제 공론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88년에 전 국민 이 국민연금 보험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예. 이제서야 이제 40년 만기 연금을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게 제도가 짧으니까 가입 기간이 짧아서 예. 평균 이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월 그 수령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대로 이 수령은 얼마 안 저 지금 당장 지금 받는 분들의 예. 월 소득액은 얼마 안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나오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안들을 몇 가지 준비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시도를 반드시 이번 정부 5년 내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당시 후보들 뭔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으로 그렇죠, 네. 뭔가 잘할 것처럼 합의는 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까? 국민들의 조금 부담이 되는 예를 들면 보험료 국민연금을 좀 더 내자 이런 걸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그 보통 어려운 과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네. 이게 지금 기금이 쌓여 있는 동안에는 예. 그 쿠션이 있으니까 한 20년 정도 1년에 1%씩이라도 야금야금 조금씩 하면 충격을 많이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예.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예. 국민연금하고 연계돼서 이 차감되는 감액제도가 있거든요. 감액제도. 예, 예. 그거를 예. 그거는 뭐 안철수 위원장이나 이재명 후보도 다
그 없애자 그랬거든요. 감액제도를 그러니까 없애자. 그거는 아마 선거 전에 없을 것 같아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지금 지방선거. 모든 여야 양당의 지금 예. 과제죠. 그래서 특히 저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60대 이상 고령층인데 네. 이분들을 섭섭하게 할 일은 없고요. 이제 연금 개혁은 정말 그 정부 조직 개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9월 정기국회 때 예. 여야 간에 좀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네. 논란이 많은 기초연금 인상 문제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문제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